오늘 오랜만에 사주패 온다고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세상의 모든 색깔을 빼앗았다는 걸로 보여요. 왜 이렇게 하얀색 옷이 많죠? 진짜 제가 뺏은 것처럼? 하얀색 옷을 되게 많이 입고 많은 분들이 뺏겼어요. 피해자가 많아요. 그리고 오늘 원래 저 목걸이가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저를 준비해 주신 건데 제가 패딩을 하고 오빠 고르는 거 보고 고를게요 이러고 이제 나갔다가 왔는데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태연씨가 목걸이를 하고 나가셨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눈여겨본 건데 그랬는데 뭐 평소엔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화려한 모습을 하고 나가셨어요. 본인이 스스로 괜찮아를 유도하다니 그래도 잘 어울리네요 블링블링하니 그쵸? 네. 힘들어. 힘들지만 너무 재밌네요. 소문이 났는지 공연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고 조금 안전하게 즐겨내려고 하네요. 밀지 마시고 안전하게 봐주시고 혹시라도 힘드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손 들어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계시네요. 힘들다고 드린 거죠? 아 하트.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헷갈렸거든요. 막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제가 보니까 옆에 여자친구분이 하트. 아 진짜 깜짝이야. 여자친구분 그 하트를 갑자기 한다고? 아 그러니까요. 아 네. 그 하트 말고 진짜로 힘드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안전 요원을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포장해 주시면 됩니다. 아 저희가 콘서트를 한 지 3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오래 될 때 1년에 한 번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쵸?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콘서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콘서트 생각이 있고 그래서 콘서트를 만약에 한다면 그 전에 많은 분들을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무대에서 많은 노래들을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오늘 콘서트는 보러 올 사람 소리 질러. 제가 오늘 무대에 진짜 딱 한 8배 정도 재미있거든요. 그때 또 봤으면 좋겠고요. 뭐 할 말 있어요? 우리 코리안 팬 오늘 오빠가 이제 자기도 내한 온 그런 컨셉으로 가고 싶다고 입이 붙였어요. 서울 기분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자꾸 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점점 이런 드립을 치더라고요. 감사하네요. 아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이 노래도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. 갑자기 이 곡이 되게 좋아졌어요.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제 얼룩말이 탈출을 했죠. 이게 새로다. 제가 저희 아까 물만남을 고기에서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기를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실제로 근데 우리의 노래들이 되게 뭐랄까 되게 dreams come true를 담고 있는 그런. Dreams come true 뭐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노래 가사 안에 얼룩말을 타고 달려 횡단보도 건너 행성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
얼룩말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이미지가 너무 되게 자유롭고 얼룩말은 되게 야생성이 강한데 횡단보도는 그 야생성을 야생성이 아닌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그 곳이잖아요. 거기를 이렇게 건넜다는 그 상상이 되게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넣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.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불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프리덤 들려드릴게요.